당선자가 지난 대선 때 사드의 수도권 배치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드의 수도권 배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엔 아시아본부의 서울 유치를 원하십니까? 전쟁적 위기의 서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상징적 기구인 유엔 아시아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유엔 아시아본부를 둔다라면 중국에 둘 거예요? 전범국가인 일본에 두겠습니까? 세계 경제력 10위 한류문화라는 최첨단의 문화적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유엔 아시아본부를 유치하고 이 수도 서울이 국제적 수도로서의 위상을 품격을 높여가자라는 게 송영길 후보의 주장입니다. 경제적 효과로서 생산 유발 효과 10조, 소비 지출 효과 6조, 16조죠. 어마어마한 국익이 이곳에 창출되죠. 송영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평화에 투표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 생존권, 국민 행복에 투표하는 것이며 바로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송영길 선대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단장이신 김진양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제목은 서울에다 사드를 배치할 거냐 아니면 유엔 본부를 유치할 거냐 이 예, 주제죠. 평화의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관점에서 예, 당선자가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사드의 수도권 배치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드의 수도권 배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엔 아시아본부의 서울 유치를 원하십니까? 즉 전쟁적 상징인 사드 이런 전쟁적 위기의 서울을 원하십니까? 내지는 아니면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상징적 기구인 유엔 아시아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의 변화 이 구도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송영길 후보가 이 유엔 아시아본부를 제1공약으로 내놓았냐면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에 유엔 산하의 본부기구인 유엔 녹색기후기금 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적 수도로서 국제평화도시, 국제문화도시, 글로벌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바꿔야 된다. 600년 서울의 역사를 새로운 600년의 비전으로서 대한민국 품격을 바꾸자라고 해서 유엔 아시아본부의 서울 유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해해 주실 게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본부의 개념이 뭐야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예.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는데 제2본부, 제3본부, 제4본부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유럽에 두 개가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의 2본부, 오스트리아 비엔의 3본부,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의 4본부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아시아에 유엔 본부가 없어요. 그래서 예, 예전부터 왜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아시아에 유엔 본부가 없느냐, 유엔 아시아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캐치해서 그럼 유엔 아시아 본부를 둔다라면 중국에 둘 거예요? 전범국가인 일본에 두겠습니까? 세계 경제력 10위 한류문화라는 최첨단의 고단의 문화적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고 이 수도 서울이 국제적 수도로서의 위상을 품격을 높여가자라는 게 송영길 후보의 주장입니다. 서울의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할 거냐, 제5 유엔 본부를 유치할 거냐, 서울의 유엔 본부를 왜 유치하고자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유엔 아시아 본부 유치의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뭐 임마뉴엘 페스라이시라든가 세계적인 여러 석학들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예, 비롯해서 유엔 본부 자체를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웃지 못할 일인데요.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는데 미국은 유엔 회원 국가들 중에 자국과 좀 부적절한 관계, 좀 대립적 관계 있는 유엔 회원 국가들의 이 유엔 대표들이 유엔 회의를 위해서 들어올 때 비자를 발급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미국적 이해관계 속에서 유엔 회원 국가의 대사들이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올리는데 비자 발급 안 해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이란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러시아는 오랫동안 왜 뉴욕에 두느냐, 옮겨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전 세계 약 6만 개 정도의 국제 기구가 있고 3만 개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아시아 본부에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갖다 놓게 되면은 점진적으로는 유엔 본부의 실질적 기능을 아시아 본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서울이냐? 서울에 가져와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가려는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유엔 아시아 본부가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 품격 자체가 달라진다. 거기에 따르는 국제적 위상, 내지는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정치적 효과,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평화 안보적 관점에서 사드와 유엔 본부를 한번 대입시켜보는 겁니다. 유엔 본부를 유치하게 되면은,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유럽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라든가, 오스트리아 빈, 내지는 벨기에 브뤼셀을 기준으로 보면은, 약 2만 명 정도의 유엔 아시아 본부 사무국 직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0조 정도 추정이 돼요. 대단하군요.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0조. 그럼 소비 지출 효과는 6조 정도 됩니다. 2만 명당 1인씩 생산 고용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4만 개가 생기죠. 자, 국제회의 한번 할 때마다 평균 20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바에 연간 국제회의가 몇 번 개최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8,000번입니다. 8,000번이요? 8,000여의 국제기구가, 아니, 제네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년간 진행되는 국제회의가 8,000회예요. 스위스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거의 뭐 하루에 20, 30번씩 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국제기구 하나를 유치하면, 이 국제기구는 유엔 아시아 본부가 아닙니다. 매우 다양한 국제기구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 3, 4개를 유치한 것과 맞먹는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관광, 항공, 숙박, 컨벤션, 회의, 미팅, 음식, 어마어마한 관광 서비스 전체가 폭증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로서 생산 유발 효과 10조, 소비 지출 효과 6조, 16조죠. 어마어마한 국익이 이곳에 창출되죠. 그런데 신압으로 유엔 아시아 본부가 서울에서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남북의 평화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사라져 있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경제 유발 효과보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 필요하다. 그게 1순위입니다. 예, 그게 1이죠. 그게 1순위입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가 서울에 있다. DMZ도 저 엄청난 곳에 국제 평화대학, 국제 수많은 유엔 군축국 같은 기구들도 저 155마일 4km 그 DMZ 안에 다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의 구현을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다 실현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한국의 7, 80년 이 100여 년의 근현대사 속에서 유엔 본부의 서울 유치만큼 큰 사건이 있을 것인가? 그 600년 이전과 이후에 역사를 판가름하는 이 엄청난 것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반대는 못하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니, 어린애 밥도 안 주겠다고 반대했는데 이거 반대 노골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이거 너무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없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는 못하고 비아냥이죠. 그거 되겠어요? 아, 그거 뭐 송영길 후보가 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유엔 산하의 본부기구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 GCF라고요. 예, 예, 예. 그게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송영길 후보가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치한 경험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예, 예.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그런데 송영길 인천시장보다 더 빨리 이 유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겠다라고 정부하고 쫙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서울 홍릉에다가 부지까지 만들어 놓고 서울이 가져가겠다라고. 이게 우리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후보지를 하나 만들고 전 세계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예. 1차전은 대한민국 안에서 후보지를 선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10명의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이명박 정부에 적통이 있으니까는 외교부 협조받아가지고 자기 가져갈 거라고 준비했어요. 송영길 시장은 늦게 뛰어들었어요. 왜 그것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인천 송도에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모든 프레젠테이션하고 모든 원고를 쓰고 직접 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했어요. 송영길 시장 능력이 있죠. 외국어도 잘하고. 5개국어를 하잖아요. 5개국어고. 그래서 10명의 심사위원 대상의 최종 투표에서 일찍 시작했던 오세훈 시장이 9대1로 졌어요. 압도적이네. 9대1로 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명박 정부 그렇죠. 때 이명박의 똘마이라고 쓰는 오세훈이가 가져가겠다 했는데 늦게 뛰어들은 송영길 시장이 그것도 그렇죠. 자그마치 투표를 했더니 9대1로 이겼다. 뭐냐. 야,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본부장한테 알아서 해라. 몇 개 났죠? 인천시장은 송영길 시장은 직접 원고를 쓰고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는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대한
대한민국 GCF 유치 후보지로 서울이 아닌 인천시가 된 거예요. 그럼 본선을 갔어요. 본선을. 여기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의 역량이 극대화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다 GCF를 글로벌 유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후발주로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독일이 유력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GCF 이사진이 전 세계 12개 나라에 12명의 이사가 있었어요. 제가 잘 듣는 애가 있어요. 이 12명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한 가지 애입니다. 12개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로 취부되는 게 어디냐?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예. 벨리즈라는 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뭐 듣도 보도 못했을 나도 거예요. 나도 처음 들어요, 지금.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 벨리즈라는 나라의 한 사람이 이 GCF 이사예요. 송영길 시장이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벨리즈라는 조그만 나라의 한 이사가 어느 대학교 졸업 축사했던 원고를 구했어요. 이거를 외웠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을 외워가지고 딱 찾아가서 당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축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 축사 중에 이런 내용은 진짜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굴 찍었겠습니까? 인천을 찍죠. 이런 식으로 12명을 다 만났어요. 누가? 송영길이. 그래서 본선에서 독일을 제치고 최초로 유엔 녹색 기후기구라는 유엔 산하의 본부기구가 인천 송도에 유치된 거예요. 이런 얘기 왜 안 알려지지? 알려져야. 이게 바로 헌신, 희생, 네.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데 헌신, 희생을 다음에 능력이 되니까. 능력. 지금 뭐 말하자면 이명박 때 오세훈과 경쟁에서 이기고. 예. 또 그 독일을 이기고. 본선에서는 나가서 막강한 독일을 꺾었다. 그렇죠. 이거 서울시장 당선 이것만 퍼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송영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평화에 투표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 생존권, 국민 행복에 투표하는 것이며 바로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 그 자체가 세계 평화의 문제, 아시아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구입니다. 그렇다라면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덤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등 한미 관계라든가 국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제들이 물리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송영길 후보의 유엔 아시아 본부 서울 유치 공약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송영길 후보를 찍으면 우리의 삶이 품격이 달라진다. 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평화에 투표하자. 송영길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성공단 전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송영길 선대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단장이신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